네, 안녕하세요. 태알람 조입니다. 기교가 들어간 능력가락대를 올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쉽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연습실에 어차피 이게 온 김에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렸던 그 기교도 같은 것들 있죠? 기교 같은 것들? 그거를 좀 정리해서 정리본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리본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봐보세요.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옳게 된 것들, 옳게 된 점들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목튀김, 목튀김입니다. 목튀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찍고 내려오는 그 임팩트가 중요해요. 임팩트. 예. 히야, 히야 이런 것처럼 찍고 내려오는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들께 실수하실 수가 있죠. 실수. 어떤 실수?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 미는 듯한 느낌. 그런 거예요. 미는 듯한 느낌. 이거를 제가 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목튀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목튀김은 이거예요. 잭! 치고, 치고 빠지는 거. 잭! 잽! 이겁니다, 이거. 제가 원하는 목튀김은 그건데요. 잽! 잽! 이건데요. 선생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는, 히야! 보이실까? 히야! 뭔가 이런 식으로, 슈퍼맨! 하는 것처럼, 히야! 이렇게 하는 거죠. 히야! 히야! 이게 아니라, 히야!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네. 목튀김은,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려가는 걸음과 올라가는 걸음이 있죠. 6걸음과 9걸음이 있습니다. 시루와 다루라고 표현하죠. 볼까요? 시루와 다루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을 때는 도, 육솔, 구도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었고 황, 육솔, 구도 이런 식으로도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미, 육솔, 구, 미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었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수를.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건데요. 실수, 어떤 실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장구로다가 비교를 하자면요. 네. 국거리 정단을 비교해 볼까요? 국거리 기본 정단이 뭡니까? 이거였죠. 덩, 덕, 쿵, 더러러러, 쿵, 덕, 쿵, 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덩, 덕, 쿵, 더러러러, 쿵, 덕, 쿵, 가. 뭔가 이런 붙점이 붙는 게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이어졌다가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온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뻥이라는 가락이 있죠. 뻥. 이런 거. 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묻어나는 듯한, 퐁!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네, 그런 게 있고요. 또그 다음에는 이제 속기침이라는 게 있죠. 속기침. 저는 알파벳 C로 표현하는 속기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밋밋할 수 있는 가락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 하는 법 알려드렸죠? 내가 내 애기, 내 소중한 사람 안 깨우게 이게 아니라 입을 앙 다물고 속으로 기침을 최대한 참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라고 있죠. 목소리. 성대를 긁어가지고 태평소리 거칠게 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애기는 이렇게 하면 울어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대를 긁는 거를 입을 앙 다물고 연습하시고 그거를 악기에 입히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신하위에도 입힐 수가 있겠죠. 목소리 하는 거. 에. 목소리는 제가 알려드렸죠. 나는 괴물이다를 성대를 긁으면서 나는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다음엔 띠라리가 있었어요. 띠라리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에. 띠라리 띠라리는 뭐였죠? 미에서 레, 고에서 태, 솔에서 파 갈 때 왼손 검지를 첫 번째 지공이에요. 첫 번째 지공. 네. 태평소의 첫 번째 지공을 두 번 투터치 하는 겁니다. 투터치.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에 고에 솔에 이런 식으로 에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사항으로는 제가 할 때 다 손가락이 높이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손가락을 바로 이렇게 높게가 아니라 바로 지공 위에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띠라리를 할 때는 손가락을 높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목소리 다음 띠라리. 띠라리 다음으로는 조이기가 있었어요. 조이기. 조이기라는 거는 미 혹은 고 혹은 솔 잡으신 다음에 편안하게 입술 내보세요. 편안하게. 이게 0이라고 칠게요. 0이라고. 거기서 반음 한 번 조이면 음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읒 1번이에요. 한 번 조인 거. 그럼 지읒 2번은 뭐냐? 한 번 더 조인 거죠. 이게 지읒 2번. 지읒 3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하면은 뭐가 되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들릴 그냥 입술을 0으로만 놓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들릴 수 있는 가락들이 다시 이거는 0이에요 0 그냥 손가락만 띈 거, 입술 그대로 놓고 손가락만 띈 거. 근데 여기서 입술을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0, 1, 2, 3, 2, 1, 0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하시라고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를 잘 하셨으면은 신하위 할 때 너무 재밌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이기가 있으니까 반대인 풀기도 있겠죠. 풀기. 네. 풀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신하위 박정성류 태평소 신하위 중에 아마 한 세 번째 장단인가 네 번째 장단일 거예요. 거기 이런 가락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를 낼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내셔도 되고 풀었다가 조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풀기 다음에는 텅잉이 있죠. 텅잉.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있습니다. 대문자 T는 잠깐이라도 소리가 끊겼다가 나올 때 특히 빨간 색깔음 고음 부분에서 역치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강하게 따 치는 게 대문자 T고요. 소문자 T는 음이 이어질 때 텅깅을 하는 거죠. 첫 음이 쉬었다가 나오면서 텅깅하는 게 아니라 음이 이어지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어지는 음인데 강한 T를 대문자 T를 써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소문자 T를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장구의 비유를 해보자면은 대문자 T는 따 강한 따 이거고요. 소문자 T는 다다다다다 여기 중간으로 치는 따와 여기 끝으로 치는 다다다다다 이게 차이입니다. 대문자 T와 소문자 T의 차이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옷. 시옷은 뭡니까? 시옷 말 그대로 시옷 하면 좀 과장했지만 혀가 이 사이로 살짝 나오죠. 저희가 태평소를 불 때 이가 혀가 나오면은 리드를 맞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끊기죠. 네. 이거는 시옷이 없는 능계국거리 1절이에요. 그러면 시옷이 있는 능계국거리 1절은 뭐냐? 이런 식으로 탁 막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시옷도 한 음에 받침으로 붙느냐 한 음에 오른쪽에 붙느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볼 건데요. 받침으로 시옷이 받침으로 붙는다 그러면은 인 거고요. 시옷이 음의 오른쪽에 붙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르죠?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꺾기. 꺾기가 있죠. 꺾기. 꺾기는 턱을 팍 내리든지 입술을 팍 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합니다. 시나위에서 많이 쓰여요. 시나위에서 이게 꺾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흘리는 거 다시 음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 이게 있고요. 던지기는 뭐냐? 예, 이게 던지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녹음, 일반적인 녹음 뭡니까? 주로 솔, 임, 시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렸던 축의금 녹음 있죠? 예. 네. 그거가 일반적인 녹음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경운기 녹음이라고 있어요. 경운기 녹음. 네. 예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보셨죠? 경운기가 시동 걸 때 어떻게 걸립니까? 자동차처럼 버튼 딱 누르거나 키 돌리면 브릉 이게 아니라 경운기는 레버 막 존 몰라요. 영상 보고 설명드리는 건데 경운기는 레버를 막 돌리다가 딱 하면은 드랑 드랑 당당당당 다다다당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다당 앙앙앙앙앙 이렇게 돼요. 마치 높은 데서 탱탱볼을 딱 떨어뜨리면은 탱탱볼이 덩덩덩덩덩덩 다다다당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다다다다닥 안 되죠.
그리고 북으로 따지자면은 북이 이제 판꽃이나 뭐 그런 데 할 때 북이 점고 칠 때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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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잘라지고 이거잖아요. 바로 덩덩 덩덩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장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굵고 갈수록 자라지는 농음 이런 거겠죠? 이런 거 대치타에 쓰이거나 아니면은 호적풍류 기념물에 다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굵게 두 번 내지 세 번은 굵게 아아아아 그 다음부터는 잘게 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경원기 농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씹었다 오는 농음, 씹었다 오는 농음은 뭐냐?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솔, 고, 아 죄송해요. 솔, 임, 시 잡으신 다음에 입술을 최대한 풀으셔라고 했어요. 어떻게? 말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입술을 한 다음에 최대한 입술을 풀면은 여기에 입술 모양을 기억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쪼였다 풀었다 반복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거를 능계를 불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꺾어 떠는 거, 꺾어 떠는 거. 꺾어 떠는 거는 보통 시나위에서 많이 씁니다. 시나위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리가 꺾였죠? 그 다음에 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꺾어 떠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여 떨기가 있습니다. 조여 떨기. 조여 떠는 건 뭐냐? 입술을 쪼이는 거예요. 쪼이는 거. 제가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농음법 보시면은 흰색 선이 가운데 위에 있고 빨간색 선이 아래에 있죠. 이번에는 그 흰색 선이 밑에 있고 빨간색 선이 위에 있는 거죠. 흰색 선부터 빨간색 선까지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나위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시나위에서 특히 태! 이렇게 태! 레! 파! 떠들 때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반적인 농음으로 떤 거고요. 이번엔 쪼여 떨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쪼여서 떨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농음. 쪼여 떠는 거는 다르죠? 네. 음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에 쪼여놓고 떠는 거. 쪼여놓고 떠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여놓고 쪼여놓고 떠는 거죠. 쪼여놓고 떠는 거. 근데 여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입술로 쪼인 다음에 떠는 거. 그 다음에 호흡으로 밀고 떠는 거. 네. 이게 어떤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나이 국거리에서 나오는데 좀 후반부에 나와요. 지금 거는 태를 쪼여 떨고 호흡으로 민 다음에 한 거고요. 이번에 입술로만 해볼게요. 느낌적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잡고 떨기라는 게 있어요. 잡고 떨기. 잡고 떨기 할 때 주의사항 사실 점은 일반적인 농업이랑 다르게 입술이 풀린 상태에서 먼저 조여지는 게 아니라 먼저 조였다가 풀었다 하시는 겁니다. 잡고 떠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잔잔한 녹음을 할 때 거칠지 않고 잔잔한 느낌 녹음을 할 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꾸밈음. 네. 꾸밈음 해볼게요. 꾸밈음. 레도 레 앞에 미가 꾸밈음으로 붙어요. 태황 태 앞에 고가 꾸밈음으로 붙습니다. 파미 파 앞에 소리 꾸밈음으로 붙어요. 그러면은 이 음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 숨 쉬는 거. 도둑 숨은 뭐였죠? 저희가 보통 이제 세모 쉼표 있는 부분에서 숨을 여유 있게 쉬죠. 여유 있게. 도둑 숨은 뭐예요? 도둑 숨. 도둑이 이제 물고 훔치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내가 임마! 쇠고랑 차잖아요. 쇠고랑. 그러니까 안 들키기 위해서 도둑은 재빠르게 행동을 하겠죠. 몸이 굼뜨질 않아요. 제 뱃살 마냥 굼뜨지가 않습니다. 도둑은 제가 재빠라요. 그러면 도둑숨은 말 그대로 재빠른 숨. 휘머리에서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숨쉬어버리면 박자를 이미 놓쳐요. 박자를. 네. 여유있게 숨쉬면 박자를 놓칠 상황에서는 도둑숨을 쉬는 거예요. 지금처럼 네, 도둑숨 재빠르게 쉬는 숨을 도둑숨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호흡을 주고 꺾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화음이 국거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주고 꺾고 이거를 부드럽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으아 으아 으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이 쌍지읒이라 해가지고 리드가 막혔다가 띄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 막히는 거는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께서 입술을 위아래로 세게 압박을 하면은 리드가 쪼그라들겠죠. 예, 리드가 압박이 돼가지고 리드가 쫙 달라붙을 거예요. 여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싹 위아래로 눌러가지고 리드를 얇게 하면 소리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아예 소리가 막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먼저 이 쫀득 쌍지읒이 없는 거 이거는 쌍지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쌍지읒이 있는 걸 한번 들어보실게요. 뭔가 붙었다가 뛰는 듯한 소리 쫀득한 소리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영상 이 설명 드릴 게 추가가 되면은 더 추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